두 가지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. 따뜻한 바람은 거울에 하고 글씨 쓸때 따뜻한 바람 나오잖아요. 그걸 따뜻한 바람은 저음에 쓰는 거고요. 촛불 끌 때, 이렇게 촛불 끌 때, 세게 부는 거는 차가운 바람이라고 생각하세요. 고음은 차가운 바람 쓰시고, 저음은 따뜻한 바람 쓰셔야지 소리가 잘 나요. 안녕하세요.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플루트 교실 1권의 레슨 4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에요. 악기 연습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 노래를 들어보고 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. 처음에는 우선 악보를 어떻게든 혼자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교재에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좌표도 나와 있고 어떻게 운지도 나와 있고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은 있으니까 최대한 영상을 보지 말고 안 보신 상태에서 좀 불어보세요. 불어보시고 내가 분게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는 걸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아, 이거 이렇게 부는 거구나 아셨으면 다시 한번 불어보세요. 다 정리하면 처음에는 악보를 보기만 하고 처음 보는 악보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되시면 제가 한걸 들어보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이게 아, 이렇게 부는 거구나 아시고 다시 불어보시고 이런 연습 방법으로 하시는 게 초견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한걸 듣고 따라 부신다면 그건 귀로 따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악보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캐치해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스스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겠죠? 페이지는 20페이지고요. 새로운 운지 파, 미, 시플랫, 라, 샵. 그렇게 세 개가 추가가 됩니다. 먼저 운지 알려드릴게요. 파는 솔에서 손가락 하나 더 누르시면, 오른손 2번 손가락 누르시면 파, 거기 밑에 3번 손가락 누르시면 미예요. 일단 요두개 아신 상태로 수업 진행할게요. 메트로놈은 70. 내려올수록 따뜻한 바람 내어주셔야지 소리가 잘 나요. 우리가 바람을 불때두 가지 바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. 따뜻한 바람은 거울에 하고 글씨 쓸때 따뜻한 바람 나오잖아요. 그걸 따뜻한 바람은 저음에 쓰는 거고요. 촛불 끌 때, 이렇게 촛불 끌 때, 세게 부는 거는 차가운 바람이라고 생각하세요. 고음은 차가운 바람 쓰시고, 저음은 따뜻한 바람 쓰셔야지 소리가 잘 나요. 따뜻한 바람 쓰신 상태에서 입술을 고음보다는 조금 더 넓힌 상태로 부시면 저음이 잘 나요. 내가 부는데 계속 저음이 안 나고 고음이 난다. 그거는 바람이 너무 차서 그런 거고요. 또 악기를 너무 많이 말아서 부셔도 소리가 잘안 나요. 저음을 부실 때는 꼭 악기를 좀 밖으로 돌리시고 홀을 충분히 열어주신 상태에서 따뜻한 바람을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전거 해보겠습니다.
이렇게 파랑 미가 포함된 악보를 불어봤고요. 이제 C플랫을 불어볼게요. C플랫은 라샵이랑 같은 거 아세요? 피아노 건반으로 생각하시면 C플랫은 검은색 건반인데 라샵도 같은 검은색 건반이에요. 그래서 두 개는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음을 낸답니다. 네, 그래서 C플랫 임시표로 사용하는 경우 확인할게요. C플랫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임시표로 사용되는 경우랑 조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